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험생들,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도 되고, 그리고 재수를 하고 계신 수험생도 되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수시를 넣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우리 수험생들 많으시죠? 실제로 제가 또 고3 수험생들 상담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타로 카드의 선택 속에서 사실은 학교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해주게 돼요. 다년간에 저는 경험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과 선택을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 또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인사 오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늙어가면서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생애 카운셀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길을 인도해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떠올려 보면서 지금 수시의 학교가 6개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6개를 결정을 해서 그 학교에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구독자분들은 우선은 6개를 쫙 적으세요. 학교를 쫙 적고 나서 숫자를 적어야 됩니다. 6개를 내가 가려는 학교를 6개를 먼저 적어. 1번부터 6번까지 자, 적으셨어요. 먼저 적자. 적고 나서 자, 만약에 안 적었으면 이거 정지시켜놨고 자, 적으세요. 지금 어머니도 같이 적으시고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적고 나서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 이 중에서 1, 2, 3,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자,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선택하셨나요? 제가 저 안에 6개 학교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디 학교에 넣어야지만이 합격이 될 것인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번 학교, 자, 그 다음에 2번 학교, 자, 그 다음에 3번 학교, 자, 그리고 4번 학교, 그리고 5번 학교, 자, 그리고 6번 학교까지. 자, 이렇게 하면 자, 6개 학교를 우리 다 볼 수 있겠죠. 자, 1번 선택하신 분들 자, 보셨죠? 자, 1번 학교. 자, 2번 학교. 자, 그리고 3번. 4번, 자, 5번, 6번. 자, 여기에서 1번을 선택하신 어떤 우리 구독자 중에서 자, 1번 선택지의 학교는 내가 굉장히 가고 싶거나 내지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칼 맞았어요. 자, 그래서 1번은 좀 될 가능성이 좀 약하다. 1번 학교는 그래서 이거는 칼 맞았기 때문에 뭔가 그게 조금 약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교는 컵을 들어서 건배하는 건데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번 학교는 선택을 해놓고 합격이 되고 나서 합격이 안 되면 아니면 합격이 되고 나서 이게 어떤 게 일어나냐면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내지는 자, 다른 데가 합격이 돼서 뭔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2번을 선택하게 되면 2번 학교는 1번 구독자 2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후보로 약간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안 된대. 고민 많이 하고 있죠. 3번 자체는 아예 안 되니까 이건 다시 재고해 보세요. 3번 우리 막 적어놨잖아. 그럼 3번은 다시 재고해 보자. 자, 왠지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 많아. 3번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번이 의외로 이게 컵을 들어서 됐기 때문에
컵이 5번이 지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자 그리고 6번도 4번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가장 긍정적인 카드는 사실은 이 카드예요. 자 5번 학교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아 보인다. 자 그리고 6번 학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뭔가 좋은 감정이 있고 어떤 제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름으로는 뭔가 선택을 어떤 결정을 잘 해왔고 그 속에서 잘 선택하시게 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같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합격이 많이 된다, 지금 많이 돼. 카드가 좋은 게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2번 학교. 자, 그 다음에, 4번 학교. 그리고 5번 학교. 그리고 6번 학교까지 4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 중에 이 영광이랑 메달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2번과 5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우선은 이 두 개는 써보세요. 이거 두 개는 써보시고, 자, 4번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고, 아시겠죠? 재고해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노력하셔야 돼요.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될 가능성이 많은 학교는 2번과, 자, 그 다음에 5번과, 그리고 6번과, 자, 하여튼 그게, 자, 2번, 5번, 6번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1번 구독자분들. 자, 그리고 1번이 안 된다고 나와서 안 써보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요 카드에서는 우선은 좋은 학교를,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많은 학교를 제가 집어드리는 거지.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여기를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늦대. 여기가 더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자. 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또 한번 열어서, 자, 어디가 합격의 가능성이 많은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나요? 대표님. 이게 안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자, 5번, 6번. 이렇게 합시다. 자, 1, 2, 3, 4, 5, 6. 자, 되셨죠? 자, 여기에서, 자, 1번을 선택하신 우리 1번 학교. 자, 그리고 2번 학교. 자, 그리고 3번 학교. 자, 그리고 4번 학교. 자, 그리고 5번 학교. 자, 그리고 6번 학교. 자, 만약에, 자, 제가 우선은, 여기에서는 여성과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성과 남성이 약간 좀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어쨌든 우리 구독자 학생분들, 자, 1번 학교는 스타카드가 돼서 여성분들이 만약에 1번 학교를 지원하면 거의 돼요. 왜냐하면 왕카드고 스타카드가 뜨기 때문에 별이 되는 카드죠. 그래서 1번 학교는 굉장히 이번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성 수험생들은 굉장히 1번 학교 좋다. 이게 될 확률이 높대. 자, 하게 되고. 그리고 2번 학교, 2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2번 학교는 안 된대.
이거 잘 안 된다. 뭔가 약간은 뭔가 좀 메인 것 같고 뭐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거기에 기다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2번은 학교가 될 가능성이 조금 약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학교는 이게 경쟁률이 높아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약간 다른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매지션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3번은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4번도 이게 좀 돈 걱정이라든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으나 4번 학교는 킹컵이 되기 때문에 자 컵이 되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학교도 좋아 보입니다. 자 5번 학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떠나는 카드죠. 그래서 5번 학교를 생각하는 것은 그 학교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6번 학교는 어떤 선택 속에서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끝남 속에서 여자가 왕이 됐죠. 그래서 1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2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여성 학생들 있죠. 여자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한번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1번, 자,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자, 카드가, 제가 카드가 또 이 뒤에 카드를 붙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2번에 좀 안 좋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상승이고 발전의 카드를 나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 3번이 뭔가, 카드가 빨간 카드가 붙어서 안 좋다. 자 그리고 4번은 혁신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카드도 자 5번 카드는 그냥 두시고 6번 카드는 정말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어떤 구독자분들 학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우선 1번은 굉장히 좋다. 1번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1번을 확실히 결정을 해서 1번은 선택을 하시고 2번도 아까에는 안 좋았는데 이 카드가 괜찮으니까 2번도 이거 이제 요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카드가 어쩌면 후보에서 밀려 올라가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좋고, 자, 3번이 약하게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경쟁률이 높은데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 카드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3번이,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4번은 좋다. 자, 그리고, 6번 좋다. 자, 그래서 2번을 어떤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학교로 넣어보기에 합격률이 좀 높은 학교를 말씀드리면 1번 학교와 2번 학교와 자, 그리고 그 4번, 6번으로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1번과 6번 학교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의 자, 첫 번째 학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자, 그래서, 자, 카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1번 학교는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좀 약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여기를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뭔가 생각을 하는 카드가 있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기도 하고 금전적인 면에서 뭐 이게 썩 좋나? 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번은 조금 별로다. 자, 2번은 좋습니다. 뭔가 어떤 이동 열심히 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가족이 환영하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요게 어떤 가족이 밀어주는 게 되면서 2번을 어떤 선택하는 학교는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요 3번을 어떤 그다음 3번의 학교는 이 경쟁률이 높고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합격률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4번의 학교는 나름으로는 괜찮습니다. 나인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의 어떤 뭔가 논술이라든지 나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재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보여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4번의 학교가 굉장히 좋다. 자, 5번 학교 안 됩니다. 자, 6번 학교는 뭔가 금전적인 것에 생각이 많은데 새로 잔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6번 학교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또 아까 5번 학교는 뭔가 형체가 안 잡히면서 뭔가 좋은 게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적으로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아직 완전한 결정이라든지 그게 완전히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자기의 진로라든지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고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헤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여기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카드를 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도 메달 카드가 붙었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2번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학교도 기다렸는데 반응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고 뭔가 힘들게는 하는데 이게 반응이 괜찮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 자, 그리고 4번도 괜찮네요. 2, 3, 4, 자, 그리고 5번은 지켜봐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5번은 별로, 자, 그 다음에 6번은 낑겨있다. 자, 그래서 좋은 감정은 드는데 결과물로는 궁극으로는 안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학교는 생각하시는 2번과 자 그다음에 3번, 4번이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5번, 6번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뭔가 갈등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 3번을 선택하신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 수험생분들 중에서 좋은 학교는 2, 3, 4가 어떤 꼭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거는 또 여러분들이 조금 검토해 보시면서 한두 개는 자, 넣고 빼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자, 4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어머.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렇죠. 자, 너희들은 뒤에 가 있으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4번.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 1번 학교, 자 그리고 2번 학교, 자 이상하게 2번들이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 3번 학교 좋네요. 이 돈하고 돈이 관련돼 있고, 자 그리고 4번 학교, 다음에 자 5번 학교, 그리고 자 6번 학교.
가 나왔죠. 자, 그래서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 1번은 안 됩니다. 자, 1번 학교는 뭔가 아직 계략적으로 감정은 좋고 뭐가 좋은데 뭐가 확실한 어떤 개념이 안 서기 때문에 자, 1번 학교 안 된다. 자, 그리고 2번 학교는 된다, 지금. 엄마의 여자의 어떤 결정력이 들어와 있고 이게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2번 학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학교는 이거 된다, 지금. 자, 에이스 펜타클이기 때문에 자, 합격증 되죠. 그래서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진 학교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학교는 힘들어. 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4번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5번 학교는 생각이 많고 해봐라는 주변에서 한번 넣어봐라는 게 있고 거기에 결정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5번 학교도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가진 카드예요. 자, 그리고 6번 학교에도 뭔가 전문가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펜타클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이것도 영 부정적인 에너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2번, 3번 5번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학교로 보입니다. 선택을 하실 때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1번 학교 자, 배 타고 가죠. 1번 안 됩니다. 4번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뭔가 끝남의 의미가 지닌 카드가 있고, 자, 3번. 자, 3번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우선순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아마 3번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만약 이게 두 개가 다 되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이 메달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가 있기 때문에, 요걸 낑겨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자, 요렇게 나오면 이 카드는 좋은데 요게 조금 별로거든요. 자, 그러면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꼭 넣어봤으면 학교는 여러분들이 자, 적은 지금 6개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2번 학교 꼭 한번 넣어보고 자, 3번 학교도 합격의 가능성을 많이 가진 학교다. 넣어보고 자, 4번 학교도 의외로 이 카드가 지금 좋은 게 달렸거든요. 그러면 넣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학교는 결정은 나는데 뭔가 여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 이거는 후보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지 않을까.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어떤 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6번 학교는 조금 그 가능성이 조금 약하게 자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선택하기에 좋은 학교는 2번, 3번, 4번, 5번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3번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망설이긴 하나 메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자 그래서 3번, 4번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 3, 4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합격과 적중률을 높일까 하는 어떤 제가 카드를 여러분들께 뽑아드렸어요. 자, 그럼 이 카드는 사실은 제가 수험생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뽑아드린 카드입니다. 자,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타로 카드는 완전한 신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믿기는 저는 80-90%를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인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고 해서 그거 절대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넣으셔야 돼요. 내가 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니까. 자, 그래서 꼭 넣어보시고. 자, 그리고 그래도 제가 뽑아드린 어떤 카드를 참고하면서 자, 훌륭한 대학, 좋은 학교, 여러분들의 꿈들이 꼭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